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작업은 지지지 갤러리라고 해서 일본의 그 긴자라는 갤러리에서 열렸던 그 긴자에서 있었던 지지지 갤러리에서 열렸던 TDC 도쿄 TDC라는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지금 여러분이 흔히 봤던 포스터와는 굉장히 형식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 사용하는 어떤 사진을 쓴다거나 또는 글자를 활용해서 표현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수 없는 이런 이상한 양탄자와 왼쪽에는 아주 작은 도마뱀 어떤 꼬리 형태가 보이는 것 외에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 번에 읽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그래픽 디자인 전시 이 도쿄 TDC라는 요,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글자도 굉장히 읽기 힘들게 새로 쓰기로 되어가 있는데요. TDC 전시는 GGG 갤러리라고 여기 그 긴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도쿄 TDC라는 공모전을 소개를 해주는 장소로 쓰이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전시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 공모전과 전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협회입니다. TDC라는 도쿄 TDC라고 타입 디렉터스 클럽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이프가 2013년인가 그 당시쯤에 344회 때 긴자 그래픽 갤러리 익스피션의 전시에서 이제 TDC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2015년이군요. 2015년에 이제 TDC 전시에 그 전시 이런 그 공모를 알리는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좀 독특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TDC라는 그 전시 타이틀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어떤 그래픽 디자인의 어떤 이 전시 어떤 대표 작가를 소개하지도 않고 또는 이게 무슨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키를 주지도 않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걸 뜯어보면 굉장히 그 내러티브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기존에는 디자인 포스터가 나왔어요. 보통 TDC를 알리는 T와 D와 C 또는 그 T자와 D를 이용한 이런 그래픽적인 표현들 또는 어떤 이미지와 질감들을 결합해서 만든 형식들. 이 왼쪽 거는 논포맷이라는 영국의 노르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듀오가 만든 거고요.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 최근에 그 서울 TDC 서울 전시에서 국내 디자이너가 했던 작업을 알고 있고 오른쪽은 또 프랑스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출신과 어떤 목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렇게 글자를 이용해서 만든 다분히 그래픽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접근 방법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프의 작업은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글자를 오히려 상단이나 하단에 정보는 내려버리고 훨씬 더 의미를 알수 없는 메타포적인 의미로서 양탄자와 이런 도마뱀 꼬리가 들어가 있는 아주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격 평 여기서 보시면 이 도쿄 TDC라는 타입 디렉터스 클럽의 작업을 하면서 이 프라이 작업에서는 네프는 그라디에이션을 with a simple domestic object로 하죠. 그래서 평소 좋아하는 그라디에이션과 흔히 보는 그런 집안의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동안 그냥 좋아하는 그라디에이션과 그다음에 자기가 주로 스튜디오나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어떤 물건들 중에 카펫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전시에서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있는 이 그라디에이션이 적혀 있는 이 그라디에이션은 색깔 차트에서 그냥 우리가 컴퓨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미묘하게 이렇게 파동이 쳐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이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 작업을 할때 슬로베니아의 어떤 작은 호수에서 찍은 그 하늘 사진에서 그것을 그라디에이션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색상 차트에서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을 이용해서 자연적에서 우리 발생하는 그라디에이션을 색상을 좀 조절했었던 아주 자연적인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라디에이션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 있는 이 포스터에 있는 이 그라디에이션이나 이런 양탄자나 이런 도마뱀 꼬리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이나 어떤 사물,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풍경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자기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콜렉션해서 한 장의 포스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카펫을 썼냐고 이런 질문을 할때 네프는 카펫은 추상적인 사각형이지만 다양한 이미지로 자유롭게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을 되돌아보면 이 사각형의 이 추상적인 형식의 이 카펫은 어떤 색깔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그라데이션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시회를 의미하는 그 그래픽 디자인 전시한 상징하는 어떤 포스터의 어떤 모양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작가들의 작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의 효과도 갈수 있게 읽힙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기능 때문에 카펫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이런 의뢰를 맡기면 이런 사각형을 이용해서 보통 추상적인 사각형만으로도 포스터를 만드는 걸로 끝내게 되는데, 네이프는 그런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 때 일반적인 그 컴퓨터에 있는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사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탄자의 형태를 사진을 찍거나 자기가 기록했던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각형 형태를 마치 일상의 어떤 모양에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색깔도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보통 이세 가지 방식으로 포스터를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딱딱하고 정형화된 포스터가 나왔을 건데, 네프는 어떤 호수에서 찍었던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물결을 의미하는 밑에 이런 파란색과 어떤 하늘을 의미한 노을을 의미한 이런 붉은색들을 뒤집어서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그 다음에 이런 양탄자의 어떤 줄무늬들이나 동화병이 들어가는 효과들 때문에 마치 어떤 이게 어떤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천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되게 딱딱하고 정형화된 형식의 어떤 우리가 2D 그래픽 디자인에서 봤던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일상적인 사물에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좀 정리를 하자면, 네이프의 작업은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도 사진을 이용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오고, 이런 사각형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고 어떤 사각형 형식의 사물들을 집에서 구한다거나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대체해서 쓴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재밌게 읽히는 작가입니다. 이 작업 외에도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이런 귤이나 이런 뭐 어떤 동그란 형식을 가지고 와서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동그라미 만들 때 이렇게 마우스로 만들지가 않고 어떤 사물이나 형식을 가지고 그대로 그 원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다분히 독특하고 재밌고 읽기도 굉장히 다른 층위를 읽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프는 이런 말을 하는데, 카펫의 어떤 수치를 다는 순간 추상적인 형태에서 표상적인 형태로 바뀐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요 그래픽이 재밌는 게 끝에 이렇게 수치를 달았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사각형이 아니라 양탄자를 상징하게 독자들한테 큐를 주고 있고요. 그 양탄자 끝에 튀어나온 요 실에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전시 기간을 또 이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4월 뭐 23일부터 28일 이런 어떤 글자가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글자를 또 숨기고, 그래서 좀 불친절하지만 전시했던 정보들을 이런 양탄자의 어떤 형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읽히게 만듭니다. 즉, 정리를 하면 이 작업은 어떤 포스터 이전에 어떤 추상적인 형태와 그냥 표상적인 형태, 즉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표상, 즉 어떤 머릿속에 들어오는 관념적인 어떤 형태들, 구름의 모양들, 이런 어떤 실제 사물의 어떤 이미지들, 그런 어떤 표상들과 함께 어떤 걸 상징하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형태, 사각형, 원, 이런 어떤 순수한 그래픽들의 형태들과 함께 교묘하게 이 둘의 경계를 섞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드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어떤 작업의 어떤 시각적인 또는 아니면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이 작업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접근한 이런 액트랙션 측면에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어떤 사물들, 양탄자나 이런 도마뱀들,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화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이펙트를 줄때 단순히 그냥 그림 작업을 끝내는데, 이런 도마뱀이 그런 어떤 입체감이나 어떤 천의 효과를 주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벤트를 집어넣어서 그냥 의미 없는 그런 형식의 줄무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카펫의 성격을, 사물의 성격을 다른 어떠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굉장히 위트 있게 그런 어떤 이게 실제로는 사각형이 아닌 또 카펫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들, TDC 2015년 전시 23일부터 28일까지 이런 정보들을 양탄자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이미지와 타입의 경계를 미묘하게 섞어버리죠. 이런 그라데이션마저도 사진 이용해서 쓰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어떤 우리가 이미 익숙한 어떤 그래픽 디자인 어떤 컴퓨터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사물의 형태에서 이런 추상적인 형태와 표상적인 형태의 경계를 허물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층적으로 읽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터는
흥미로운 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어떤 추상적인 접근이나 또는 완전히 어떤 표상적인 접근에서만 가지 않고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미묘하게 그 경계를 줄타기 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포스터의 어떤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읽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은 게 어떤 그래픽 디자인 전시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의미하는 이런 사각형 형식을 단순히 어떤 추상적 형태로만 두지 않고 카펫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도 담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해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해석과 경험들을 이런 어떤 어떤 보편적인 전시에 가지고 물해서 굉장히 전시의 어떤 맥락을 개인화된 어떤 층위로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그래픽 디자인의 어떤 경직된 측면들을 최근에 많이 허물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고 위트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기존에 이렇게 글자로만 가지고 했던 이런 작업들은 물론 멋있고 어떤 표현 방식이 독특하고 그리고 이미지와 어떤 결합도 하고 또는 글자 어떤 스트로크도 다양하게 실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흥미가 있겠지만 어떤 글자의 기본적인 그 형식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오므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글자와 이미지만을 이용한 어떤 그 방식에서 다른 주제, 그러니까 abstraction과 representation, 추상과 표상의 층위에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면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왜 이러한 형태와 또 이러한 어떤 효과를 줬는지 그리고 이건 어떤 개인적 이야기 있는지를 한번 읽다 보면은 단지 아름답거나 예쁜 측면에서만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접근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에서 굉장히 이런 개인화된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그럼 거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연필이나 아까 같은 카펫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손쉽게 질 수 있는 그런 도구에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개인화된 문법들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더 이상 주류 시장에서만 특히나 어떤 커머셜한 작업에서만 접근했던 그래픽 디자인의 어떤 형태 만들기 방식에서 굉장히 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으로 어떤 표현 방식이 옮겨가고 있는 지금의 경향과도 같은 선상에 있는 작업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많아질 거로 예측됩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은 이런 어떤 카펫을 가지고 작업했던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기법도 있지만 이 작은 도마뱀 꼬리였어요. 이 꼬리를 통해서 마치 이 전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숨겨진 마치 숨겨진 어떤 작업들이 볼 수 있을지를 마치 전시장에 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마뱀은 되게 위트 있게도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그 TDC 전시를 알리는 그 포스터에서도 그런 엽서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도마뱀 꼬리를 활용해서 내푸는 작은 단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전시장 찾아왔을 때 이렇게 포스터를 보게 됐을 때 아 내가 봤던 어떤 초청장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큐가 단서가 여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그래픽 아이덴티티 작업을 할 때는 포스터에 이런 그래픽을 모든 매체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서 네이프는 어떤 스토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고 판타지스럽게 접근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식의 그래픽 디자인에는 다른 전복을 일으키고 재미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네이프의 작업 중에 자유로운 형태, 꿈, 상상이란 주제로 초현실적인 측면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네이프의 어떤 작업의 또 다른 작업, 쿨더네이트라는 작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디자인 읽기 시즌3 시작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